오늘은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대교인들이 어떠한 것을 믿고 있는가 유대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무도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을 초월하 절대자가 절대적인 그 타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타자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다른 존재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당시의 주변 국가들의 신들의 성격은 어떠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들은 무도덕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다신교인데 그 당시에 주변 지방에 있는 신들은 다 무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잘하는 일인지 못한 일인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들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의 세계는 신의 세계고 인간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신들은 자기들끼리 상호 연락해서 살고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연락해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라바의 그리스의 올림푸스의 신들은 그 생활의 대부분이 아름다운 여인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올림푸스 신들의 생활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아누신이나 가나안의 엘 신 같은 신들은 멀리 하늘 위에 거주하고 있었고 지상의 인간들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주변 국가의 신들처럼 유대인의 신은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의 신은 특별히 인간적인 인격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추상적인 절대자가 아니고 육체와 감정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타자였습니다. 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로 의지대로 행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손수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인간과 이 세상, 인간과 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아름답다.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낭원에 봉착했을 때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자살까지 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낙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아반성을 하고 인생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앞길을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단념하지 않습니다. 비관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길을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디까지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처럼 인생을 인간의 세속생활을 떠나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응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결혼은 고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금욕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이 욕심은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해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에서는 결혼은 고귀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는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부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세계를 다스린다. 동양 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자연과 세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교에서 보면은 자연주의, 도교에서는 자연주의인데 인간은 자연 속에 있는 것이고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인위적으로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행위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행동만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이 살 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온 세상을 통치를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을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 사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사상에서는 사람이 자연을 통치를 한다. 이것이 다른 동양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뜻대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들아, 아스라 이루지 못하리라.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초월할 수 없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자연을 통치하도록 만들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이 많이 되어서 우리 인간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과학이 발전돼서 사람에게 인간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통치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 사상에는 없던 것입니다. 과학이 어디에서 발달이 됐습니까? 서양에서 과학이 발달이 됐습니다. 서양 과학이 발달이 돼서 현대 과학이 우리 인류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과학이 발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양 사람들도 과학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동양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 사상은 이와 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유대인은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시에 신성을 지닌 혼합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제한되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유한성도 있지만은
동시에 인간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성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체를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인간적인 육체도 있지만은 신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것을 부정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죄인이기도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인간 육체는 세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인간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고 했으면 표적에서 벗어난다 그런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활을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화살이 표적에 가서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화살이 표적에 맞으면은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화살이 표적에 맞지 않고 다른 데에 맞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이것이 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표적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기대했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에 맞는 생활을 하지 않고 그 기대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을 보면은 그것은 인간이 자유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인간 자신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는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만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악은 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은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기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유를 좋아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능력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늘 선만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도 인간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긴장 속에서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선택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에 의해서 자연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을 운영하십니다. 자연주의에서는 자연 그 자체가 신입니다. 힌두교 같은 대해서는 근본적인 사회개혁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정치적인 안정의 전제 조건은 사회 정의입니다. 사회가 부패하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과 동시에 정의의 실천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는 유대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묵묵히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길을 택합니다. 한 가지는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인간이 고난을 당했을 때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은 자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낙관적입니다. 유대인들은 낙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 비관을 하지 않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은 하나님에서 온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거기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추구해서 그 의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반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고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낙관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